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제네시스 강남 개관식 행사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뜬 게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 강남 투어를 담당하게 된 큐레이터 김선형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는 런칭 이후 상품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제네시스만의 경험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장소 제네시스 강남은 고객과 브랜드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상품 탐색부터 구매까지의 여정을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해석으로 완성해 나간 공간입니다. 특히 밖에서 오실 때 보셨겠지만 기존 자동차 전시관과는 다르게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고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분 오픈의 공간을 통해 자동차의 부분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시관에 외장재는 재료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스크래치들, 콘크리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어의 경우 제네시스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 강판 도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변화가 들어갑니다. 좀 안쪽으로 모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 전시차 5대, 2층에 전시차 4대, 2층 전시차 9대와 시승차 10대, 19대의 차량을 이 장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외장 컬러와 엔진 라인업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이외에도 차량에 쓰이는 내 외장재를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평 공간과 그리고 트림과 차종마다 적용 가능한 옵션 사항 등을 체크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컨피규레이터 체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강남의 고객 여정은 스트레스 프리한 체험입니다. 블랙 큐브라고 불리우는 도어 앞부분 저 장소에서 프로세스 디렉터 PD 직군이 고객의 전체 여정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전 예약 단계부터 시작된 니즈와 성향 파악에 따라 고객에 맞추며 응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큐레이터는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서 제네시스 전문가답게 상품과 상품에 집중이 된 응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판매 역할이 없기 때문에 보다 고객의 맞춤형으로 차량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돕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러면 시트가 차에 있는 시트 그대로 가죽 그대로 정해다 놨는데 시트 가죽은 아니고요. 시평 공간 저기 쪽에서 각 전 라인업에 적용 가능한 가죽 시트 컬러들을 원피 네. 그대로 느낌을 살려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저 공간 잠깐 가도 돼요? 제가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다 마치는 게 아니라서 15분 소요 시간에 이제 스크립트를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고객이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PD 직구를 맞이하고 큐레이터가 앉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전시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콘크리트 월이 외부로부터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때문에 고객이 오롯이 차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바닥과 벽면은 가장 뉴트럴한 소재인 콘크리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광에서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제네시스 강남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시승 공간은 보다 새로운 시승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퍼포먼스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들으시는 제네시스 사운드는 자체 개발된 소리로서 제네시스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녹여내고 있고요. 들어오셨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 향 또한 제네시스만의 엘레간트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후각적으로 발달이 된 공간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속도가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 공간은 저희가 우드 라운지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입니다. 메인홀에서 자동차에 집중이 된 체험을 했다면 간단한 상담이나 컬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구매 상담 등은 이와 같은 큐브 형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드, 코퍼, 그리고 그레이 패브릭 등 제네시스에 적용한 소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한 큐브의 하나의 소재로만 전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홀에서 바라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쪽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제네시스 강남의 특징인 콘크리트 월이 만들어낸 공간들을 다양한 라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특히 앞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로 10평 공간입니다. 차량에 쓰이는데 외장재를 그대로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시차에서만 확인하지 못했던 가죽의 시트나 아니면 내장재의 컬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공방 컨셉으로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G70, G80, EQ900 전 차량, 전 라인업의 외장 컬러와 내부 내장재, 그리고 가죽 시트 조합을 통해서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느낌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와 같이 가죽의 느낌을 직접 만져보기 위해서 가죽 느낌을 바로 꺼내보고 만져보실 수도 있고요.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컬러 샘플의 구성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컬러 샘플이 굴곡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모든 빛반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장 컬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열어봐 드릴까요? 네. 모든 라인업을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처럼 차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테일한 요소들은 숨겨져 있는 것이 전시관의 특성입니다. G70고요. EQ900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별로 없네요. 밑에는 이제 채워질 예정인가요? 아, 네. 현재 G80 같은 경우는 컬러 샘플이 좀 더 많은데 네. G7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부 내장재가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제네시스 액센트 컬러 코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D 컨피규레이터, 즉 디바이스를 통해서 대형 화면과 연동해서 자동차의 디테일하고 옵션 사항 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한번 시연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면과 이 디바이스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면을 보시면요.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70, G80, EQ900, G80 스포츠와 EQ900 리무진까지 전 라인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EQ900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EQ900의 전경이 나타나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 확인 후에는 이제 엔진과 트림 옵션, 외장 색상과 내장 색상까지 전시차에서 다 확인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 가상 쇼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내 차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5.0 엔진 선택한 후 트림이나 옵션 상황 등 그리고 외장 색상과 내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 체험하실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네시스. 네, 그럼 제네시스 강남에 숨겨진 공간 시승 런치베이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승 런치베이를 잘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현재 시승 런치베이에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G70 글레이징 레드 컬러가 매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승 5항 같은 경우에는 전시차에서 다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승을 통해서 기능이나 아니면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승을 통해서 차량에 대해 많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차과 같은 느낌으로 내 차를 직접 운전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승차 타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 유리 쪽에 앞에 보시면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유리를 통해서 차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인 또한 가능하고, 이 시승 런치 유리문이 열리면 시승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문 한번 열어서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차에 대해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희 제네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인 커넥티드 서비스와 그리고 제네시스 버추얼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곳에서 고객에게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와 같이 제네시스 버추얼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엔진, 내장, 외장 배기판 등을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외장 같은 경우를 선택하시면 QR코드를 인식하듯이 제가 한번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까요? 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접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차량에 쓰이는 중요 기능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기존 두꺼운 책자는 읽기도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버추얼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시동을 온오프하고 공조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링크. 네. 블루링크 기능과 유사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여기서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엔진을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공조 장치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원격에서 차량의 대부분을 작동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죠.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문이 오른쪽 왼쪽으로 열리게 되면 시승을 나가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시승 코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소요 시간이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주행 성능에 따라서 총 5가지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나만의 시승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시간입니다. 시승차가 아까 10개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소비자들이, 방문객이 와서 다른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차가 여기에 이제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승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시승 차를 준비를 하면 이쪽에서 문을 열고 차 세팅해 놓고 문을 닫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동안에 딱 해놓고 이제 저기를 하실 시승 차는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전시관 내부에 계실 때 이제 모셔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맞습니다. 2층으로 같이 올라가시겠어요? 네. 네, 2층으로 오시겠습니다. 재난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EQ900 1대, G80 1대, G70 2대, 총 4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는 다르게 보다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내 차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공간으로 보실까요? 예. 이 공간은 이제 저희 큐레이터와 함께 차량을 체험해보고 시승까지 마치신 후 가격 상담을 받아보고 싶을 때 전문 카마스터와 함께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강남의 고객 여정의 컨셉은 스트레스 프리한 고객 체험인데요. 스트레스 프리한 고객 체험은 구매 상담 공간에서 이어집니다. 고객과 큐레이터 사이에 전달되었던 정보들을 카마스터가 인계받고 전달받기 때문에 그로 따라서 고객이 중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다 편안하게 구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완벽한 구매 상담을 위해서 이와 같이 대형 화면을 통해 내 차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소형 컬러칩을 따로 구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차량의 외장 컬러 또한 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을 구매 상담 중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외에도 구매 상담에 필요한 책자나 프라이스 리스트, 브로셔 등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보다 편안하게 구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투어는 마치겠습니다. 둘러보셨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큐레이터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케이터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드시면서 편안하게 둘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제 준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만 준비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커피랑 그리고 차 종류 그리고 저희가 생수 그리고 이제 라멘 종드 쇼콜라라고 하는 초콜릿 같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복근을 하나 풀리고 이 초콜릿이나 커피는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